양산은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회야강이 있습니다. 양산에서 시작해서 울산까지 흘러가는 대표적인 하천인데요. 이 강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양산의 젖줄 회야강, 평산동과 덕계, 소주, 서창 등 원도심인 웅상 지역 4개 동을 가로지르는 양산의 대표적인 강입니다. 명산인 천성산 동쪽 자락에서 발원해 양산의 웅상과 울산 울주군을 거쳐 동해로까지 흘러갑니다. 양산 웅상 지역 주민들에게는 친수 공간으로 그리고 울산 시민들에게는 주 식수원으로 활용되며 효자 노릇을 하는 매우 중요한 강입니다. 시민들의 산책길과 운동 장소로 평상시에는 평온한 모습을 보이지만 강 주변의 주민들은 늘 불안합니다. 불편하죠. 불편하고 위험하고 여름 되면 사실 심각한 거죠. 여름 되면 비가 많이 오니까 오면은 이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까지 모래가 유사해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재해 예방을 위해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온 국비 지원 요청이 최근에야 결실을 보면서 1,1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해양강이 이제 광폭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좁다 보니까 이 100년 빈도에 이제 재해 예방 사업도 들어가 있는 치수 목적과 침수 목적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장마철 침수 예방을 위해 강줄기를 따라 총 연장 10.6km 웅상 구간에 17개의 제방이 세워지고 10여 개의 교량과 보가 설치됩니다. 5개 공구로 나눠서 진행되는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 산책로를 따라 새로운 수변 공원도 조성됩니다. 어느 힐링 공간보다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 진수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이 동부 양산 지역의 발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고 싶은 정주도시 동부 양산이 되려면 이거는 가장 근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산 회야강 개발 사업이 재해 예방은 물론 새로운 친수 공간 조성 그리고 동서간의 불균형 해소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다 이뤄내며 성공적인 하천 재개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